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한 30명 정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그 바에 모여서 심야에 노래 부르고 놀았다. 이런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인데 그거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지난 1년여간, 1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12월에 그 고소가 됐으니까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이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수사 결과를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 다만 이 문제를 그 인터넷 매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했던 더 탐사 관계자들만 송치를 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왜 송치를 안 했지? 그랬더니 경찰이 면책특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있죠, 당연히.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게 면책특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대목은 김의겸 의원이 그 한 얘기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느냐? 지금 경찰은 해당한다고 봤는데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은 없느냐? 그러면 이제 처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처벌은 영영 불가능한 것이냐? 근데 이게 막 각 언론 매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해석하고 뭐 또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보도하고 그래서 막 저도 몇 가지를 봤는데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첫 번째 우선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거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그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배후가 김 의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협업한 건 맞지만 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업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업은 국회 뭐 자기 어디서 했겠지 뭐 국정감사장이나 뭐 이런 데서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업은 틀림없이 어디 뭐 더탐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협업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면책특권에 해당 안 하겠죠, 당연히? 이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뭐 쿠팡 플레이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SNL 코리아 뭐 이런 데 무슨 코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비롯해서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 SNL 코리아 여기에서 출연해서는 올해 8월 달에 출연해서 아니 그 뭐 왜 이렇게 진전이 없냐 한 장관이 좀 빨리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달라 조롱한 거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롱까지 한 이런 거야말로 술자리 의혹 자체도 명예훼손이고 나중에 그 부분에 가지고 한 장관이 힘 좀 써달라는 이 조롱은 훨씬 더 심한 모욕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를 한 거냐 도대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1번 국정감사장에서 의혹 제기를 했던 거는 면책특권이 맞는데 협업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회가 아니고 얘기했던 부분 이거는 면책특권과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냐 요게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재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뭐 확실하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요 이거를 고소했던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이 아니고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고발인은 제3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직접 피해자는 뭐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찰이 불송치 이 통보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할 겁니다. 하면은 그거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한동훈 장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죠? 서초경찰서에서 이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경찰서장한테. 이런저런, 아니 이게 뭐 이런저런 증거가 있고 예능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협업에 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다. 협업했으면 그 협업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데 뭐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이제 해서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그 이의신청을 서초경찰서장이 받으면 그러면 이제 서초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불송치했던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고 관련한 증거물 이런 것도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2007년인가 뭐 이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면책특권의 범위라는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서 폭로를 했으면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작년 10월에 폭로했을 때 이거 거짓이야 하는 걸 명확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 모르고 했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면책특권이니까. 근데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근데 경찰 발표를 보면 그 뭐 확인하려는 노력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첼리스트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하죠?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첼리스트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진짜냐? 그러면 그때 첼리스트가 아마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기나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했던 건데 그걸 국회에서 폭로를 한다고? 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사실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업 부분 협업이 본인이 인정한 대로 정말 있었느냐 있었다면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더 탐사 관계자와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협업이었느냐 그 다음에 SNL 코리아 뭐 코너에 나와서 했던 것처럼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청담동 술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부분 이거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이것도 검찰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했던 거 외에 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뭐 들여다봤는지는 지금 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봤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 재점검해야 될 텐데 그 첫 단추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검찰이 가져와 그래서 재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개인 자격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막
국회에서 퍼뜨리는 그 거의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 신청을 저는 할 것으로 보고요.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검찰에서 아마 재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검찰이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했던 부분과 뭐 꼭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 꽤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협업 부분은 뭐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오겠죠. 아마 지금 그 경찰의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본인이나 민주당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 한동훈 장관이 틀림없이 이 신청해서 검찰에서 수사 다시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의 불송치 결정 가지고 희희낙낙 할 게 아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김의겸 의원 불송치인데 그럼 이거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